이번 이야기부터는 임주혜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아동학대 혐의로 이 손웅정 감독 등을 고소한 피해 학생 부모가 있죠. 이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였습니다. 먼저 양측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. 제가 도대체 생각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냐, 그게 얼마냐 했더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 5억 원 받아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. 합의금이 절대 아니에요. 또 그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.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학 끝날 때 마지막까지 요구한 적 없고요. 책 발간하고 손흥민 이적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끊은 거냐고, 그런 내용이지 손흥민이 거기서 왜 나와요. 자, 일단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아주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합의금 분쟁이 벌어지면서 피해 학생의 부모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애초에 이 사건은요, 아동학대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. 이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고 있는 이 축구 아카데미에서 전지훈련 과정에서 좀 과도한 체력훈련이 있었고 체벌이 발생했으며, 그 과정에서 어떤 이 수련을 받는 와중에 거친 표현들이 오고 갔다. 이것은 아동에게 정서적인 피해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것이 쟁점이었지만,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금 논란이 일게 되었습니다. 녹취록이 공개되었거든요. 네. 이 손흥정 감독의 변호인 측과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나눈 그 대화를 보자면은, 이 대화 과정에서 이제 피해 아동의 아버지 측이 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금액, 그러니까 5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는데요. 이렇게 좀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해 합의가 진행되지 못했다,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게 되면서요. 네. 여론도 좀 이 부분과 관련해 너무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거 아니냐, 이런 비난이 이자 이제 피해 아동의 아버지 측에서는 이것이 사실 대화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고 좀 화가 난 와중에, 아하, 좀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그런 부분들이 좀, 네, 짜짓기 되어서 나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, 이런, 네, 부분에 대해 좀 불편한 심기를 전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아동 학대 로 논란이 시작이 된 거는 그게 본질은 맞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발언 때문에 본인이 지금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, 그 와중에서 또 한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. 이 피해 학생 아버지가요, 손흥정 감독 측 변호사에게 합의금 거래를 제안한, 거액의 합의금 거래를 제안한 정황이 또 나오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 피해 학생 아버지가 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추가 논란이 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5억을 받아주면 그중에 1억을 내가 손흥정 변호사 측에, 손흥정 측 변호사에게 내가 너한테 주겠다,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한 것도 녹취 포함이 돼 있어요. 그렇죠. 이 부분은 사실 정말 큰일 날 소리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. 네. 이게 지금 당연히 손흥정 감독 측의 그 변호인이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만약 수락했다면 정말 큰일이거든요. 이거는 변호사법에도 내가 지금 내 의뢰인의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변호사가 이 제안에 응한다면은 정말 큰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피해 아동 아버지 둘 다 위험한 건가요? 아니면 네, 사실 그 법 처벌 조항을 보자면요, 일반적으로 이제 뇌물죄 같으면 준 사람,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되게 되지만, 네,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변호사만, 이 제안을 수락한 변호사만이 어떤 처벌 규정은 있지만, 당연히 도의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법리적으로도 이 과정에서 충분히 비난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제안은 사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제안이겠죠. 알겠습니다. 자, 이런 와중에 이번 논란에서 조금 좀 떨어져 있으면 하는 사람이 있죠.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. 손흥민 선수가요, 지난주에 아차산이라는 데 있는 조기 축구장에요. 조기 축구가 어떤 축구입니까? 그냥 일반인들이 아침에 운동 삼아 하는 축구죠. 그 조기 축구장에 손흥민이 깜짝 등장했다고 합니다. 영상으로 보시죠. 인간인가?
동네 조기 축구장의 캡틴 손이라니 이게 웬일입니까? 자,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 팬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현장에는요, 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기 위한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. 한 아이 팬의 귀여운 실수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. 영상 준비했습니다. 7년째 팬이에요. 흥이가 진짜 안티 팬이에요. 제발. 안티 팬이야 너? 토트넘 경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봤어요. 새벽 4시에 일어나고. 정말 안티 팬이 좋은 뜻이지? 아니 나쁜 뜻이지. 죄송해요. 뜻을 몰랐어요. 네. 손흥민 선수도 이 팬의 귀여운 실수에 웃음이 났을 것 같습니다.